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면적 시설 등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라고 살라진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네, 휴게 시설 설치에 대해서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이제 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올해 18일이니까 이제 이번 달 18일이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네. 모든 치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2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신 경우에만 네네. 적용이 받게 되시고, 물론 치과도 뭐 똑같이 근로자 수가 맞다면 그 이상 고용하신다고 하면 상시 20명 이상인 거죠? 그렇죠. 상시 근로자. 예, 네,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이실 네. 거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결국에 이제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된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20명 이상이라는 걸 전제로 적용이 되시는 것은 이제 바닥 면적이 6제곱미터 이상 네.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천장까지 네, 높이가 있더라고요. 2.1m 이상. 2.1m. 그 다음에 뭐 온도나 이제 습도, 밝기 이런 것들도 이제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 네. 디테일하게 제가 다시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냉온 풍기가 설치가 됐어야 되는 거네요. 뭐 여러 가지 일단 예. 적용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준으로 예. 적용하셔야 되는 게 법의 기준이. 네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이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관련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된 내용을 보셔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이제 정리된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 이제 노동부, 아까 최진호 선생님 처음에 말씀하신 노동부 홈페이지에 검색하셔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이게 언제부터 된다고요? 1월 내년 1월? 적용이 된 겁니다. 지금, 지금 시작했어요? 금요일부터. 아, 네네. 이제 시작했습니까? 네, 금요일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에 예,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되면서 치과도 적용되는 건가요?라고 물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기존보다 이거 산재보험 의무 우리 지금 산재 가입됐지 않습니까? 최진용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희 뭐 이거 내고 있잖아요. 산재보험 이런 거. 네, 치과 직원들은 원래 다 내는 거죠. 예. 네. 뭐 치과도 적용하는 거 다 내는 거죠, 원래. 네, 확대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존보다 확대된다. 그러면 기존보다 더 이게 올라갑니까? 산재보험이? 이제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네. 근로자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한 사람들, 뭐 네. 예를 들면 배달 종사자라든가 네네네.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산재를 더 이제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의미이지. 네. 원래 우리 치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원래 대상이었습니다. 아, 이런 거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이거 같은데, 청소나 소독을 하기 위해서 뭐 하루에 뭐 두세 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분들은 결국 일용직이 될 텐데, 이런 분들도 이 산재에 들어갑니까? 그럼요. 아, 일용 들어갑니다. 우리 일용 신고할 때 그 네. 산재보험료 같이 부과 다 하거든요, 공단에서.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나 이거 계산하다가 포기했는데,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제가 이거 저 네이버에서 검색을 봤더니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일까요? 근데 저 다 틀렸거든요. 뭐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최민호, 이거 어려운 건데, 최민호 기본적으로 가동, 네네. 쉽게 알려주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한 달을 기준으로 치과 운영하는 날짜를 분모에 놓고, 예, 분모에 놓고 그 운영한 날짜에 근무한 전체 인원의 합. 예, 그건 일용직인 뭐든 상관없이 합계가 되겠죠. 예, 합계를 분자에 놓고 나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파트타임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들으셨죠? 이거는 뭐 파트타임이니까 뭐 상시 근로자에서 빼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뭐 파트타임이든 뭐 알바든 뭐 단기 알바든 일단 놓고 예, 분모 분자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천재인데요? 나 이건 뭐 해당되나 안 되나 이것만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예.